담배 밀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또 밀수를 시도한 일당들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해외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밀수해 시세 차익을 노린 건데요. 이 일당 모두 다른 수법을 치밀하게 꾸몄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인하 기자입니다. 부산 신항으로 들어온 수입 인조 잔디. 통관 절차가 끝나 화물차로 옮겨집니다. 이 화물차를 세관 직원들이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인조 잔디에 수상한 물품이 숨겨져 있는 점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차 나온다. 준비하세요. 예. 나온다, 나온다. 인조 잔디를 살펴보니 해외로 수출됐던 국산 담배가 쏟아집니다. 부산 세관은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 담배 10만여 갑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일당 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잔디 속에 담배를 숨겨놓고 이렇게 뚜껑까지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잔디가 돌도 말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혀 의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관 조사 결과 일당 3명 가운데 2명은 지난 10월 적발된 담배 밀수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밀수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중에도 대담하게 다시 담배를 들여온 겁니다. 아무래도 이 국산 담배 국내외 시세 차익이 컸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재판 과정 중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감행한 것 같습니다. 세관은 담배 판매업자가 아닌데도 대량의 담배를 유통하는 사례를 목격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